장기화로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실내 공공장소 이용을 꺼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간단한 세치 염색이나 네일, 피부관리, 헤어컷 등을 셀프로 시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게를 방문할 시간도 줄여주고 비용도 절감돼서 좋기는 하지만 헤어컷의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아 시도를 꺼리실 텐데요. 오늘 홈 헤어컷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준비물이 중요한데요. 크게 가위, 커트보, 빗, 헤어 집게, 분무기가 있습니다. 준비물을 구입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문구용 가위를 쓰신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미용 재료상에서 가위를 사시는 분도 있어요. 사시는 분들은 아마 학원용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 마모가 돼서 가위도 손질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 말고 이왕 집에서 하신다고 마음 먹는다면 이왕이면 가위가 저렴한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에이스를 보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단 주의할 점은 칼과 가위는 달라요. 칼은 우리가 베이면 피만 나요. 근데 가위는 자르기 때문에 이 가위 날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손 살이 잘려버려요. 그래서 가위를 하실 때는 자기 거 손에 맞춰서 항상 사실 때 그냥 미용가위 주세요가 아닌 그 전문가들에게 내 손에 맞는 가위를 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하실 때 일반 미용실에 가면은 이 커트보라는 게 밑으로 펼쳐져 있어요. 다 자르시고 나면 머리카락이 온 집에 날려서 내가 괜히 했다고 후회하세요. 지금은 시중에 나가보시면 커트보라는 게 집 안에서 쓰실 수 있는 원형 커트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원형으로 말려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 그 안에 다 모여 있어요. 그 부분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우선 커트볼을 두른 후 모발이 충분히 젖도록 분무기를 뿌려준 뒤 머리를 빗겨줍니다. 모발이 충분히 젖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날릴 뿐 아니라 커트 후 기장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둥근 구라고 생각하고 정수리에서 가운데 가르마를 기준으로 반을 나눠줍니다. 그 후 정수리에서 귀선 뒤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뒷부분을 기준으로 반을 나눠 총 4등분으로 나눈 뒤 집게로 집어줍니다. 머리가 짧을 경우 6등분으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이때 세션 나누기는 머리 디자인을 좌우함으로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가르마 중간 아랫부분부터 1cm씩 빼주며 검지와 중지로 머리카락을 조금씩 잡아 고정한 뒤 커트를 시작합니다. 이때 가위질은 안쪽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빼준다는 생각으로 가위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머리카락이 밀리지 않고 원하는 기장으로 깔끔하게 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검지와 중지 손가락 두 마디가 넘어가지 않는 지점까지만 잘라주셔야 손을 다치지 않고 커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머리카락을 잡고 커트를 하면 머리카락이 밀려 기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빗을 기준으로 1에서 1.5cm씩 빼내 적당한 양의 머리카락을 잡고 커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자 컷으로 자를 때는 머리카락을 빗겨준 뒤 머리카락을 누르지 않고 모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볍게 잡아 잘라줍니다. 머리카락을 눌러 자르면 층이 생기거나 기장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층이 있는 커트를 하실 때는 두피 방향에서 일직선으로 들어준다고 생각하며 땅과 수평이 되게 들어서 자르시면 됩니다. 먼저 잘랐던 부분을 약간 잡고 그 길이에 맞춰 잘라줍니다. 또한 틴닝 가위가 있으시다면 틴닝 가위를 이용해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배운 홈 헤어컷 주의사항 참고하셔서 어린 자녀나 가족들을 위해 간단한 헤어컷 시도해 보세요.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중요한 혈들이 밀집되어 있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발이 따뜻해야 혈액과 기가 잘 돈다고 해요. 발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조경만큼 좋은 게 없죠. 조경을 하게 되면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며 정서적 이완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발에 혈액순환이 어렵거나 손발이 찬 분들은 규칙적으로 조격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족욕의 효능을 더 좋게 하는 방법. 한약재를 다려내 족욕물에 넣어줍니다. 어떤 약재가 좋을까요? 지유와 황백을 넣고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지유의 효능은 동상, 출혈, 찜질에 효과가 아주 좋으며 황백은 열을 내리고 화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약재를 추출하여 족욕을 하게 되면 피로도 확 풀리고 건강에도 몸의 균형도 신진대사도 아주 잘 됩니다.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습식 족욕기를 사용할 때 물의 온도를 38도에서 43도 사이로 맞춰주세요. 물의 높이는 복사뼈 위 삼교혈이 잠길 정도로 발을 담가주시면 됩니다. 발을 담그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너무 오래 족욕을 하게 되면 오히려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식사 전후 30분 내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 과도한 음주 후에 족욕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평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임산부나 심한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족욕 횟수를 적절하게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족욕 후에는 양말을 신어 보온을 유지해 주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족욕을 하며 생활 속 건강을 챙겨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날 한약재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피부 미용에 좋은 한약재들은 스킨케어 제품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약용 식물인 당귀는 여러 해살이 풀로 뿌리를 건조시켜 약재로 사용하며 노화 방지와 항균 작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행인과 백지는 모공 수축과 피부 윤택에 도움을 주고 황백은 피부의 방어력을 높여줘 아토피성 피부, 기저귀 발진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 백복력은 비타민이 풍부해 미백과 기미, 주근깨 제거에 효과적이며 귤피는 피부를 건강하게 해 여드름과 지성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비누를 만들기 전 비누 몰드, 비누 베이스, 한방약재 분말, 에센셜 오일, 에탄올을 준비해 줍니다. 먼저 비누 베이스를 중불에 녹인 후 비커에 약재 분말 두 스푼을 넣고 녹인 비누 베이스와 섞어줍니다. 원하는 향의 에센셜 오일을 5방울에서 10방울 정도 넣고 잘 섞어준 뒤 비누 몰드에 부어줍니다. 기포 제거를 위해 에탄올을 2, 3회 넓게 뿌려준 후 30분 정도 굳혀줍니다. 경단은 찹쌀가루나 수수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그랗게 빚어 끓는 물에 익힌 다음 여러 가지 고무를 묻힌 것을 말합니다. 동글동글 작은 크기로 만들어 핑거푸드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떡이죠. 떡은 손이 많이 가서 초보자들은 집에서 만들기가 어렵지만 경단은 초보자들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은 경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어 고루고루 치대줍니다. 이 과정을 익반죽이라고 불러요. 반죽을 적당량 떼어낸 뒤 동그랗게 경단을 빚어주세요. 끓는 물에 경단을 넣고 경단이 떠오르면 1분 정도 더 익힌 후 건져내서 경단을 식혀주세요. 마른 면보에 설탕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설탕을 뿌린 면보 위에 식힌 경단을 올립니다. 설탕 위로 경단을 굴려주세요. 경단을 카스테라 고물에 묻혀 색을 냅니다. 건강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 간식에도 딱이랍니다. 카스테라 고물이 아닌 팥가루, 인절미 가루, 흑임자 가루 등을 응용해 만들면 더욱더 다양한 경단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 경단 만들기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차를 다려 손님에게 권하는 다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을 끓이는 탕관과 찻잔을 예열한 물을 버리는 그릇인 퇴수기. 테이블에 차포를 깔고 차 도구들을 준비해 줍니다. 찻잔 받침은 주로 나무를 사용합니다. 차를 마시는 찻잔, 차를 넣어주는 작은 항아리인 차호, 차 잎을 뜨는 숟가락, 입차용 탕수를 식히는 사발인 수구, 찻잎을 우려내는 그릇을 다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차와 함께 곁들일 다식을 다식 접시에 준비합니다. 세 명이서 녹차를 마시는 다도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팽조와 팽객은 먼저 예를 갖춰 인사를 나눕니다. 제일 먼저 차 도구들의 예열을 합니다. 탕관으로 끓인 물을 수구에 부어줍니다. 수구에 따른 물을 다관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다관에 부은 물을 찻잔에 모두 부어 찻잔이 예열될 수 있게 합니다. 차 잎을 뜰 때는 넓은 숟가락을 이용합니다. 다관에 녹차를 두세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차호를 제자리에 둘 때는 손이 수구 위를 지나지 않도록 옆으로 피해서 이동합니다. 온도가 70도에서 80도로 떨어진 수구의 물을 다관에 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의 움직임은 수구 위를 지나지 않습니다. 예열된 찻잔의 물을 퇴수기에 버린 후 잔을 준비해 줍니다. 행주로 다관을 받쳐들고 잠시 돌려줍니다.
팽주 쪽 잔부터 잔을 부어줍니다. 처음에는 잔의 20%만 부어주고 두 번째 다관의 모든 차를 부어줍니다. 따르는 잔의 처음과 끝이 섞여 잘 희석될 수 있도록 두 번 따르는 것을 두 번 돌림이라고 부릅니다. 가슴 앞쪽에서 차받침을 들고 찻잔을 올립니다. 건네주기 전 잠시 멈춰 예를 갖춘 후 건네줍니다. 차를 잘 마시겠다는 의미로 인사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잔을 감싸고 왼손으로 잔을 받쳐 세 번 만에 나눠 마십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다식과 함께 곁들이면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도를 취미로 가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다도 순서 익혀보시는 거 어떨까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진드기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전염병을 옮기는 진드기는 보통 숲이나 들판에 사는 경우가 많고 4월에서 11월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 전국적으로 야생 진드기로 인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259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명이 사망했습니다. 야생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이나 들판으로 갈 때 긴팔, 긴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속에 넣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및 작업 시에는 진드기 기피제를 옷에 뿌려주세요. 진드기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들도 쫓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돗자리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꼭 털어주고 물로 씻어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야외 활동 시 겉옷이나 가방 등을 풀밭 위에 올려놓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드기가 어느 순간 가방과 옷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야생 진드기가 반려견에게 달라붙어 감염될 수도 있으니 산책 시 풀밭을 피하고 반려견에게는 진드기 기피제를 반드시 뿌려 신경을 써줘야겠죠? 당연히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수풀이 우거진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입은 옷을 털고 바로 세탁해줘야 합니다. 야외 활동 후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 감기나 독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대체로 긴 잠복기 탓에 진드기에 물린 것을 모를 수 있지만 야외 활동을 한 후 2주 내에 독감 증상 발생 시 진드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예방하는 백신이나 치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두 진드기 조심하고 즐거운 야외 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불청객 모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가을 모기가 더 극성인데요.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올해 여름 모기는 평년보다 74%나 감소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4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기가 주로 27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32도가 넘어가면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몇 년 기후 변화로 모기도 견디지 못할 정도의 여름철 긴 폭염과 그리고 가을 장마로 오히려 가을이 모기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됐다고 합니다. 또 가을에 산란하는 모기들이 더 많은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가을에 더 활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이때 쌀쌀해진 날씨 탓에 모기들이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서 실내 공간에서 모기에 물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름보다 무서운 가을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과 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을철 모기는 특히 집안의 하수구나 싱크대 등 물이 고여있는 곳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습기 제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하수구나 싱크대에 굵은 소금을 뿌려주면 습기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또 싱크대나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물기를 닦아서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들이 배수구에 산란한 후 배수구를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배수구나 베란다 배수구에는 배수구 덮개를 덮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배수구 덮개가 없다면 배수구 크기의 지퍼백에 물을 담은 뒤 배수구를 덮어주면 빈틈없이 배수구 덮개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싱크대 배수구에는 스타킹을 씌워주거나 거름망을 씌워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야외에 있던 모기는 빗물 구멍이나 손상된 방충망 사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찢어진 방충망은 보수용 방충망을 구매해서 막아주고 창틀 빗물 구멍 방충망이나 보수용 방충망을 이용해서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있는 채소나 천연식물로 모기 퇴치제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향이 강하고 휘발성 물질을 띤 양파 껍질을 망에 넣어서 현관문이나 베란다에 두거나 방에 걸어두면 밤사이에 모기 퇴치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레몬 껍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레몬 껍질에 들어있는 리모닌 성분이 모기 퇴치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레몬 껍질에 넣은 에탄올을 실내에 뿌려주거나 레몬 껍질을 모아서 창문이나 통로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질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바질에는 메탄올, 페트로리움 에테르, 사염화탄소라는 세 가지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모기뿐만 아니라 모기의 유충까지 없애준다고 합니다. 또 바질잎을 잘게 으깨서 피부에 바르면 모기에 물린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이 산란기인 모기는 인체에 타액을 더 많이 흘려보내서 가려움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또 가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려움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모기에 물렸을 때 물린 자리를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칼리성인 비누의 성분이 모기의 독성을 중화해준다고 합니다.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은 후에 가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찜질이 좋은데요. 히스타민 반응을 내는 알레르기 물질을 온찜질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모기 물린 후 하루 이틀이 지나서 부어오른 부위에는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붓기와 가려움증 완화에 좋습니다.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누르는 행위는 침 속 세균이나 손톱의 세균이 오히려 상처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 알고 계시죠? 여름보다 더 무서운 가을 모기. 가을에도 다들 모기 조심하세요.